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이제 30살이 된 만큼 주름 개선이라든지 남들한테 보여질 때 어떤 부분으로 보여지는지, 아니면 나이가 얼마나 들어 보이는지, 얼마나 어려 보이는지, 그런 거를 어느 순간 이제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좀 주름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패치들도 알아봤고, 제품들도 알아보고, 화장품이나 관리,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알아보고, 관심이 있다 보니까 알아보다가 이제 오이아 스킨이라고 하는 데에서 주름 패치라는 거를 판매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오이아 스킨에서는 약간 다리미 패치라고 해가지고 약간 이제 어려 보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좀 충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흉터 치료에 사용되는 그 흉터 치료용 의료용 실리콘이 있거든요. 그 흉터 치료에 사용하는 100% 의료용 실리콘으로 이루어진 그 주름 개선 패치인데, 제가 사실 주름 개선 패치를 여러 번 사용을 해보긴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게 딱 좋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한번 사용을 했었을 때 이게 가격대만큼 그런 효과를 낸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거를 써보니까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제품들도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는데, 일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마, 눈 밑, 팔자, 목, 뭐 가슴 부위, 이렇게 주름이 생길 수 있는 부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착을 하듯이 붙여줄 수 있고, 약간 스킨 로션 같은 거 기초를 바르지 않고 나서 이렇게 바로 해도 되고, 이게 접착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세안하고 나서 바로바로 붙여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제 사용하고 나서 기존에 제가 건조했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이 좀 나아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사용하고 나서부터 뭔가 딱 주름이 엄청 진하게 생긴 건 아닌데, 끼는 부분이라 그래야 되나? 화장품이 살짝살짝씩 그 건조한 부분에 끼는 그런 것들이 최근에 사라져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메이크업 상태이니까 그거를 지우고 나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바르기 전에 세안시킬 부위를 먼저 건조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좀 세안을 해준 다음에 얘네를 준비해주면 돼요. 스킨 로션 같은 거 바르면은 아무래도 좀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밀착이 잘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접착력 때문에 될수 있으면 안 바르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짜잔. 이렇게 패치의 커버를 제거한 뒤에 원하는 부위에 부착하면 되는데, 이 패치 안쪽에 공기가 생기지 않게 주름지지 않도록 쫙 붙여주면 된다고요. 스틸밴드 같아. 이렇게 부착하고 최소 2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사용한 뒤에 떼주면 된다고 해요. 그렇게 떼주고 난 뒤에 여기 이렇게 붙여줬던 곳들 좀 세척해주고, 이게 일회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그이 접착면이 여기 지금 제 목에 붙어있는 이 부분이 위를 바라보게 이렇게 놓고, 이 물기가 사라질 수 있을 때까지 건조하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아까 제가 사용했던 요거에다가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안에다가 다시 보관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재사용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보관된 패드에서 또 패치를 떼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 이게 아무래도 민감성 피부한테도 걸맞긴 하지만 개개인의 피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보니까, 너무 붉은기가 일어난다든지 불편하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떼서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부착을 해 놓으면은 이 부분에 이제 주름이 좀 개선된 느낌? 약간 좀 그런 느낌을 받고, 전체 좀 팽팽해지고 약간 뭔가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일부러 저녁에 자기 전에 이걸 붙여놓고 자고 나서 이렇게 떼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제 어제 붙이고 나서 오늘 아침에 이제 떼려고 먼저 영상을 찍게 됐어요. 보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떼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목 주름 관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진짜 없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아, 사실 이미 생기고 나서는 어떻게 할수 없으니까 미리미리 좀 방지하는 편인데, 요 제품이 이렇게 일회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계속 사용할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세척을 하고, 세척한 다음에 이렇게 위에다가 말려준 뒤에 제가 어제 떼냈던 것들 있잖아요. 요거를 다시 똑같이 붙여가지고 얘네들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렇게 보관식으로 사용하면서 매일매일 사용해주면 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세안을 하고 나서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요즘에 바르는 보톡스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이런 제품들도 한번 써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이거 그냥 바르고 잘 수도 있다 보니까 저녁에 주로 많이 쓰는 것 같거든요. 혹시 얼굴이라든지 목 같은 부분에 요즘 좀 주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화장품만으로 좀안 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이렇게 주름 관리하는 방법의 새로운 방법들을 좀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